자,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7시 14분 조이 늦잠 잤대요. 아침은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을게요. 일단은 요거를 먹고 좀 달려야 됩니다. 다음 인증센터인 핵얼음마을공원 요 초성을 획득을 해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진 초성으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사실 이 토마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과일이냐. 저희가 채소류를 뽑지 못했죠. 아직 과일류를 뽑아서 산 건데, 토마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히 식물학적으로 과일이 맞고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또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과채류라고 합니다. 예. 정확히는 열매 채소. 땅콩 올려서 토땅. 아, 요거지. 잘 먹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날입니다. 커피가 너무 예쁘게 있는데? 따다가 포기했나? 네, 오리지널 조지아 커피. 이거 한번 꺾고 그대로 뒀네요. 커피 주 섰다! 못 봤어? 여기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임페리얼 너츠 플러스다. 핵얼음마을공원 인증센터 도착! 초성이 아주 풍성하네요. 핵얼음마을공원 초성 획득. 오, 깔끔하게 나왔다. 자, 핵얼음마을 인증센터 초성 획득했고 저희 이제 뽑기 하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은 다락쉼터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뽑기가 마지막 뽑기에 가깝고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획이 지금 협재에 가서 물놀이하고 라면 먹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곡류를 뽑아야겠죠. 곡류를 뽑아야 하다못해 라면 사리라도 사서 뭐 스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이 제주도가 진짜 환장종주 때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지금 곡류가 끝까지 안 나올 것인가. 과연 남은 식재료는 식품군은 채소류, 곡류, 콩류, 가공식품류. 가세요. 과연 조이의 마지막 공유 가나요? 오, 공유 가나요? 콩이 나왔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주워온 거나 먹자. 오늘은 조금 수확이 있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조지아랑 요 앞에 인증센터 앞에서 주순. 어차피 우리 견과류를 먹을 수 있긴 한데. 이거 못 따서 버렸다. 이게 뭔가 꼬였어요 지금. 안돼 어이 샷. 이런 거는 맥가이버 형님이 또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오, 통조림처럼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냥 이렇게 벌려가지고 조동이를 이렇게 입술 오므린 것처럼. 커피 맛은 좋네. 아우 노, 너무 으깨졌다. 완전히 가루가 됐다. 호두, 나 호두 줘. 저희 지금 초성을 잘 조합해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또 아직 저희가 밥을 못 먹었지 않습니까? 벌써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가서 밥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금릉해변 도착. 밥 먹을 때 왔습니다. 도깨무랑. 여기 꽤 유명하던데. 연일 많이 왔네. 성게 미역국. 전복죽은 안 돼? 전복죽은 안 돼. 계란과일. 오호.
잘 먹었습니다. 공짜가 비보 참지. 저는 성게미역국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 진짜? 개인적인 느낌은 홍합미역국에 성게가 들어있는 느낌인데 육수가 아무튼 조금 진했어요. 조금 진하긴 했는데 뭐 맛은 있었습니다. 맛은 있었고 성게가 너무 적었다는 건 좀 아쉬워요. 예. 성게가 비싸긴 하지만 하죠. 근데 뭐 협재로 갑니다. 협재에서 물놀이 좀 해볼게요. 입수 준비 완료. 오, 차. 이게 수명 두 달 차의 실력이다. 오, 저기 수영하지 마. 우리만 노는, 우리만 노는 것 같은데. 아. 온다, 온다, 온다. 자, 협재에서 물놀이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어, 배고프다. 라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딱. 황남 옥수수, 황남 소스, 마요 소스. 아까 옥수수를 튀겼네요. 튀겼고 소스를 얹어가지고. 이거 약간 소스가 매콤한 칠리 소스인데 달달해요 또. 안주다 안주. 맥주 안주. 이 사람 막 먹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남은 초성이 치유 티유 스스 쌍기오 키유 스스 히유 리유 리응인데 딱 보이는 게 히레가스인데. 그냥 초성 되는 거로 배나 채울 겸 한번 사봤는데 생각보다는 맛이 괜찮았어요. 예,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딱 맥주 한 캔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지금 조금 가다가 배가 아무래도 또 고픕니다. 이게 물놀이가 소모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까 히레가스 타령했는데 히레가스 파는 데는 없고 이름이 보통 다 등심 안심 이렇게 써 있고. 아, 네, 지금 갈 건데 혹시 생선가스 하나만 포장되나요? 세속각이 다 생선가. 스. 오, 거의 다 썼어. 그래도 치후후 스 후라이. 네, 생까 구매했습니다. 초성 4개. 소스 맘에 든다. 많이 넉넉하게. 이거 소스 그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거 군자 찍은 거. 바다, 제주 앞바다를 보며 생까 한 접시. 저 바다에서 잡힌 생선일지도. 저희는 제주 환상종주 마지막 인증센터 다락심토에 도착했습니다. 다락심토. 자, 제주 환상종주 완주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 환상종주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룰은 없습니다. 모든 룰 해제가 되었고요. 또 마무리로 이게 뽑기 한번 해주는 게 또 국룰이라서 여기서도 공유가 안 나오면 진짜 제주도에서는 공유가 안 나오는 걸로. 예. 간다. 진공군 뽑기. 공유가 나오느냐? 끝까지 안 나오느냐? 아, 안 나옵니다.
채소가 나와주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지만 공유는 죽어도 안 나왔다. 와. 외식 없었으면은 지금 둘 다 마탱이 가 있을 텐데 중간중간 힘들었어. 그래도 탄수화물 없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고모네로 가서 하루 자고 내일 배 타고 네, 저희는 지금 제주에서 목포 가는 배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고 목포에 도착을 했고요. 뭐 지금 거의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잠자리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목포 앞바다가 보이는 한 공원이고요. 여기서 지금 치킨이랑 먹을 것 좀 사왔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술은 일단 이거 맥주를 안 먹어본 거라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켈리 맥주 한 병이랑 그리고 목포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또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 유치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수고 조금 오늘은 조금 했다. 아, 짠하겠습니다. 짠. 아, 적당히 탄산이 있고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새콤한 이것도 또 오랜만에 먹는 추억의 봉구수. 우리 할아버지는 무조건 9번밖에 안 봐. 맞아. KBS 1. KBS 1. 7번 절대 안 봐. KBS 2는. 어, 7번도 안 봐. 무조건 KBS 1이야. KBS 5시 뉴스를 보고 동물의 세계 그거를 봐. 뭔지 알아. 저녁 먹고 8시 반에 1일 연속극을 해. 9번에서. 어, 맞아. 그거 30분. 30분짜리. 그게 끝나면 9시 뉴스를. 그 코스가 있단 말이야.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은 100%야. 오호. 아, 왜 저래?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현재 시각 6시 34분 저희는 이제 아버지 차에 짐이랑 다 싣고 충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집 없이 한 달 살기 한 달이 조금 안 됐어요. 지금 5월 저희가 4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5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자전거로 이리저리 다녀봤고요. 요거는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의 여행 연습이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정업인가요? 확인할 때. 어. 뭐 천리포 수목원이나 가볼까 뭐. 아이고 고생했어. 아, 다 왔다.